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이죠.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한 절 한 절 또 7절 또 가도록 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같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오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또 삶에 들어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체 건강과 가족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요, 삶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어서 1885년경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약 12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서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단순한 하나의 어떤 그 나라의 멸망,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망하는 것은 전 세계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3%라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전 세계 돌아가는 형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어쩌면은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이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좀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심각한 것은 지금 세계가 심각한 것은 세계가 동성애라는 어떤 코드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장 간교한 전략으로서 동성애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죠. 그래서 동성애가 들어가고 특별히 이슬람이 들어갔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그리고 이슬람이 창궐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틀림없이 망합니다.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재 망해가고 있는데 어쩌면 망해가고 있다는 이 표현이 좀 나쁜 표현입니다만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그래도 불이 마지막에 타오르다가 그래도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적 사명이 바로 이 동성애 법을 우리나라는 법제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두 번째 이슬람을 아무리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슬람 사람들을 들여다가 결국에 이슬람화 해버리면 이 나라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외국 사람들을 들이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 종교를 반드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수일 때는 어쩌면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힘을 잡게 되면은 싹 죽여버리거든요.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살 길은 딱 두 가지. 이슬람화하는 것을 막는 것. 그러니까 이슬람화를 막는 것이 할랄 부도 같은 이런 이슬람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란한 기독교의 문명을 가졌던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이 동성애법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미국의 그 어떤 환란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그래도 꺼져가는 등불에 그래도 불을 조금씩 지피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은 지금 참담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그 뭐 허리케인이 한번 지나가서 초토화를 시키고 산불로 초토화를 시키더니 또 어떤 미국 사람 백인인 것 같은데 뭐 연발 이런 자동화 소총으로 그냥 갈겨버렸어요. 수백 명이 죽은 것 같은데 700명이 몇백 명이 다쳤다고 그래요. 그냥 한 10분을 쐈다며 10분을 연발총으로 다다다다다다다 참혹한 그런 현실인데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를 뺏을 수 없잖아요. 한 번 주어진 무기를 어떻게 뺏어가요? 한 번 법제화 시켜버리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안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들었습니다. 12시간 넘어도 길을 돌아다녀도 문제없는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미국 가면은요, 제가 미국에도 가봤는데 저녁 7시만 되면 못 나가게 해요. 총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 못 나가냐. 항상 단체로만 다니고 개인 절대 못 다닙니다. 위험해서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안전한 나라,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퍼센트가 강한 나라죠. 물론 타락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크게 영향력이 혹시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이신칭이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거 하나가 꼭 구원인 것처럼 착각해서 있는 사람들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왔지만 애굽 생활이 좋다, 세상이 좋다, 애굽의 음식이 맛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광야는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에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성령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좋고 그리고 천국이 사모되지 않는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지금 한국에 어느 순간에 지적인 동의를 구원으로 알고 있고 이신칭의가 구원 받아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 이것은 종교개혁의 나쁜 면을, 좋지 않는 면을 확대 과장해서 얻게 된 우리들의 결론이죠.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탓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위대한 뭐 성경적 인물을 따라가고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어떤 그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종교개혁자를 따라갔던 것, 종교개혁자가 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종교개혁의 폐해가 있는데 그 폐해마저도 덮어버리고 그것을 확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했던 이런 상황이 한국교회마저 병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망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존속하느냐 마느냐, 이건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동성애를 법제화해버리면
그 즉시 기독교는 약자에 속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강한 공격을 밀고 들어오게 되면 벌금 물어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나라 독일이잖아요. 처음에 1517년 루터.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독일도 지난 올해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동성 결혼에 관하여 합법화를 올 6월에 최종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달에 세계에서 23번째 동성애 합법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독일이. 그래서 엊그제 10월 1일 날, 며칠 전에 10월 1일 날, 처음으로 법으로 동성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허용 날짜였어요. 그래서 그날 10월 1일이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소가 다 잃어가지고 동성 결혼 이것을 해줬다고 해요. 독일이 독일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독일 신학자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그들은 시민결합이라고 2001년부터 이미 동성 커플에 대해서 법적인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물론 입양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입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해버렸습니다. 이 한번 법제화가 딱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가족법이 해체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미국도 2015년, 지금부터 2년 전 6월 달에 동성애 최종 대법원 합헌 결정이 나므로 미국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한국, 동성애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가장 큰 폐단은 에이즈를 걸리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런데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 나타나는 가장 큰 폐해가 이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에이즈에 걸리는 건데 이 에이즈에 있어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에이즈를 잘 치료해 주는 국가입니다. 왜? 전적으로 국가가 이 에이즈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병실, 개인 병실을 쓰게 해주고 간병인까지 붙여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자기 고향에 간다 온다면 고향에 가서 밥맛 없다고 반찬까지 보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어쩌면 동성애는 법제화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동성애 한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법제화만 안 됐을 뿐이지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데 그때 이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은 경찰이 동성애자를 보호해주지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을 오히려 제발 좀 참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미친 이런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화만 안 됐을 뿐이지 동성애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국가는 아니에요. 동성애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동성애자가 많은 줄 아세요? 얼마 전에 몇만 명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우리나라의 동성애로 등록되어져서 동성애 등록된 나라의 전적으로 이 그 비용을 대서 치료해주는 등록된 사람만 작년에 14,000명입니다. 근데 이 14,000명 이 그 사람이 예, 한 달에 한 돈이 그들에게 약값만 들어가는 것이 한 달에 600만 원 들어갑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지켜주는데 동성애자랄지라도 약을 먹으면 30년을 산다고 그래요. 더. 그 600만 원을 한 달에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은 5조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1년에 지금 이 동성애자를 치유해주고 나라에서 전적인 세금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간 돈 5조 원이 들어요. 한 해 5조 원. 이 한 해 5조 원 들어오는 것을 진짜 이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다면 얼마나 만들어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럼 동성애하고 관련되어져서 동성애를 현재 하고 있거나 에이즈는 걸리지 않았지만 에이즈 환자도 에이즈 환자가 14,000명이지 동성애 인구는 14,000명인가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에이즈 환자가 14,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지만 실제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추정해 보면 60만 명이랍니다. 대한민국에 60만.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 60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고 어떤 동성애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거기에 자기들이 보조해주고 나라에서 성소수자라고 인권센터가 가가지고 보호해주고 재정을 지원해주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 어느 순간에 이 국회의원이 해준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해요. 이 사람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가지 말아야 될 1순위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간다는 것은 이것을 법제화하는 데 가장 앞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해서 법을 만들게 되면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요. 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그 뭡니까? 바로미터라 하나요? 표준. 이 전 세계가 언제 끝날 것인가? 주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 이 바로미터를 보면 저는 이 대한민국,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떻게 가느냐? 미국과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최후 보루고 이스라엘은 유대교에 그래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한 분 하나님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테라비브입니다. 테라비브. 그런데 이 테라비브가 광란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도시는 동성애 행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테라비브 인구가 43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25%가 동성애자. 테라비브 시민 자체. 그리고 동성애를 동성애 행사의 100% 시장에 나와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 동성애 퍼레이드를 열었는데 1993년 이후에 19차례 동성애 퍼레이드를 이스라엘의 수도 테라비브에서 열었습니다. 올해 2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이 그 동성애 퍼레이드를 할 때 이 남녀 이 그 동성애의 현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1988년에 이미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자유 허용 국가입니다. 만약에 동성애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았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라에서 위로금을 주는데 1,5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줍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65%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통계가 그렇습니다. 800만 이스라엘의 전 인구 가운데 80만 명이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 유대계도 이미 무너졌어요. 거의 무너졌어요. 세상에 한 도시에 25%가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일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통과시켜주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의 일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트럼프 같은 어떤 마지막 그래도 희망을 그들에게 다시 주기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 통과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참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화되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약 10년 안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인가? 이 나라가 그래도 마지막 사명할 것이 결정되는데 그 10년 안에 동성애를 계속해서 법제화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통진당이 그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했으나 다행히 통진당의 이석기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작년에까지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있어요. 올해 또 집어넣을 거예요. 1단계 차별금지법 통과, 2단계 성소수자법 통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씩 묵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있지 않는다 한다면 이 나라는 법제화되는 동시에 끝나는 겁니다. 법제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부터는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거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제화시키면. 그러니까 뭐 끝나는 것이죠. 그래도 한국교회가 다행인 것은 이러한 동성에 관하여 의식이 깨어있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중요 교단의 5개 교단이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를 신학생으로 받지 않겠다.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직원이나 교회 직원은 처벌을 하겠다. 해고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총회 다 통과를 시켰어요. 기독교 장로회를 제외한 다른 교단, 대부분의 교단이 다 그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통합 측에서도, 저희 통합 측에서 그 결정을 내렸어요. 얼마나 저는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통합 측 교단은 상당히 이 그 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허용하는 입장 쪽으로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수 은파교회 고만호 목사님이라는 이 호신대 그 이사장인데요. 요즘에 신학 교수들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동성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놓고 학생들도 반반으로 날렸다는 거예요. 찬성 반대, 반대 반, 그 다음에 반대 반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이 신학교에서 몇 년 안에 5년 안에 목사 안수가 이루어지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 자라서 이 나라에 총회 모여서 회의를 할 텐데 그러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살려면 이 기독교 자체 내에 이것을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그래도 감사하게 올해 총회 때 전부 다 기장직을 제외한 모든 교단이 이걸 결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조금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로 안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미 구원론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바로 잡아야 돼. 이 근간을 바로 잡아야 돼. 이 근간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언젠가 동성애 통과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게 이제 각 교단마다 이것이 법제화 된다면은 1천만 적어도 800만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법제화가 나라에서 법제화 되는 것은 좀 뒤로 미뤄지지 않겠나 미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타락해버렸고 미국인이 타락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국가 대한민국.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시골에더라 시골의 마을에도 예배당이 하나 있는 예배당이 없는 마을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만 아니 선언만 하는 것이지 기독교 국가 이상의 교회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여행해 보세요. 시골에까지 다 교회가 다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 세대에서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세대 끝장날 거냐 우리 세대에 이것이 이 나라가 끝까지 보존될 거냐 우리 세대에 지금 주어진 과업이죠. 10년 안에 아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 기독교의 이 각성 성경에 입각하는 완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구원과 성경적인 칭의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해 가면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기독교가 반대하게 돼야 되는데 기독교가 타락하고 더러운데 기독교가 반대하면은 기독교로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도덕적 성결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고 희생과 사랑으로 섬김이 가득한 이 모습을 통하여 어떤 것을 주장하게 될 때 그것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순수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1919년에 기미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사람의 대부분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비록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4%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향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나마 좋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 되는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인데 국회의원 중에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기독교인도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좌경화 의식화 사람들이 또 전 세계 이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은 사람이 이 동성애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침범이 드는 줄을 모르고 단지 그냥 성적 지향 소수자 보호이다 이런 긍휼의 마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지금 아닌 거죠. 영국이 그렇게 긍휼의 마음 베풀었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아 이 동성애가 사단 마귀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쓰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구나. 이것을 알고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전 세계는 다 갔어요. 대한민국만 지금 남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 마지막에 이것을 보호해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으로 진실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고 동성애를 막아낸다면 이 나라가 마지막까지 존속하는 주님 재림 때까지 마지막 복음적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독일도 넘어가고 프랑스도 넘어가고 영국도 넘어가고 미국도 넘어가고 이스라엘이 이미 타락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 회복되지 않아요.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시대는. 속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이야. 한국. 이 대한민국이 남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나라가 동성애라는 이런 악법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나라가 끝장나게 하는 이런 일로 가지 않도록 이 동성애가 이 레닌 막시즘과 마오 이즘과 네? 신 네오 막시즘을 통하여 이 좌교와 의식화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먹기 위한 수단으로 같이 지금 짬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침범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1차입니다. 내년에 헌법 이게 1차 관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이거 이 조항 안 들어가도. 들어가면 반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어있고 기도하며 또 앞장서야 돼요. 법제화하는 데는 안 되도록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꼭 살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세계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타더니 유엔이 이미 장악되어 있고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이미 장악되어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혼자 남아있는데 이 두동강이란 이 한반도의 남쪽 이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하나님 저희 나라가 이 동성애를 막아내고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내요. 이 시대에 마지막 꽃을 피우고 활활 타오르는 화랑산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깨어있는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고 또 직접적인 참여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지켜내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